성능 좋은 노트북 PC로 쓸 수 있다. HDR으로 세팅 가능합니다. 1. 전원 설정 변경. 윈도우즈 검색에서 전원 및 절전 설정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추가 전원 설정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덮개를 닫으면 수행할 작업 선택을 클릭합니다. 덮개를 닫으면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함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1. 디스플레이 설정.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연결된 TV 모니터가 인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TV 모니터를 선택하고 이 디스플레이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1. 노트북 화면 끄기. 동일한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이 디스플레이만 사용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TV 모니터를 가리키는 숫자를 선택합니다. 1표시 또는 2표시 사용하는 해당 TV 출력. 사양 좋은 HDR TV는 시스템 이디스플레이 HDR에서 높은 설정 가능하다. 1. TV 연결이 끊어진 경우. TV 모니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노트북 화면이 활성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노트북 화면이 기본 디스플레이로 전환됩니다. 요약. 전원 설정에서 노트북 덮개를 닫아도 아무 작업도 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TV 모니터를 기본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노트북 화면을 끄고 TV 모니터만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TV 모니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노트북 화면이 기본 디스플레이로 전환됩니다. 이 설정을 통해 TV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노트북 화면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